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부산 해운대 거리. 해운대의 메인 거리를 잠깐만 걸어봐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식당들이 많죠. 그런 해운대의 맛집들 중 오늘 소개할 곳은 늘 엄청난 웨이팅이 있지만 방문했던 모든 분들이 만족감 오지는 텐동집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식당은 해운대에 위치한 텐동 전문점인 타이가 덴프라인데요.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 해운대와 범일동 현대백화점 내에도 입점한 후쿠오카식 텐동이라고 합니다. 간판에 상호명이 너무 작게 쓰여있어 못 찾을 뻔했는데요. 호랑이 그림이 벽에 투명하게 그려져 있어 주의력 있게 못 보신다면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픈 시간은 11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브레이크 타임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실내는 1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바 테이블로 되어 있어 깔끔한 인상을 줬고 주문은 간단하게 키오스크로 받는 시스템이었는데요. 타이거랑 에비 하나 할까? 이거랑 일단 사이다도 하나 하자. 저희는 이곳에 시그니처 메뉴인 타이가 텐동과 에비 텐동, 음료는 사이다로 주문을 해서 총 22,500원이 나왔습니다. 주문이 끝나도 기다림은 계속되는데요. 지금 온 지 얼마나 됐죠? 지금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는 기본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집인 것 같아요. 카카오톡으로 알림 서비스가 있으면 조금 더 괜찮아요. A few moments later. 저희가 방문한 시간이 오전 11시 반 정도였는데요. 50분이 지난 후에야 안쪽 대기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기다림의 한계가 올 때쯤 다리 아파. 웨이팅 좌석이 식사하시는 분들 바로 뒤에 있어 뒤통수가 좀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격자 발표처럼 번호가 호명이 되면 그 여정은 끝이 나는데요. 자리에 앉게 되면 가게 소개와 함께 먹는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판이 눈에 띄었고요. 물과 수저, 밑반찬 등이 기본 세팅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김치랑 양고추인가 봐. 이거 덜자. 사이다 줄게. 네. 있게. 밑반찬은 김치와 양배추 장아찌, 단무지 총 3가지가 나오고요. 물은 보리차였습니다. 보리차? 그렇다면 손맛을 알 수 있는 밑반찬은 어떤지? 어때요? 그냥 덜 절여졌어. 김치는 일반적인 김치의 맛이었고요. 이게 맛있다. 단무지. 매워. 제일 먼저 이게 나왔네. 미소장국. 드디어 오늘의 메인 등장. 소스는 싱거우시면 끓여 주시면 되고요. 네. 밥이랑 국은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에비 텐동은 새우 4마리, 꽈리고추, 반숙달걀, 가지 튀김 등이 들어가 있고 타이가 텐동은 새우, 가지, 연근, 반숙달걀, 단호박, 돼지 등심, 느타리 버섯 등 꽤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접시에 튀김을 따로 빼놓고 밑에 잘 숨겨져 있는 반숙 계란을 터트려 밥과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노른자가 탁 터지는 반숙을 기대했지만 제 개인적 취향과는 거리가 있던 계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치미와 쯔유를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막 비벼. 존나 비벼! 1시간 10분의 기다림 끝에 먹어보는 텐동의 맛은 과연? 맛있다. 안 짠데? 짜니까 얘를 그냥 먹으면 오메 계란이? 어 이렇게 계란의 취향 차이는 있습니다. 아 어때요? 진짜 맛있다. 미쳤다 진짜. 한마디로 정말 맛있는 튀김이었는데요. 입안에 상처가 생길 염려가 없는 느낌의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식감이었고 소스와의 조합도 잘 맞아떨어져 지금까지 먹어본 튀김 중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텐동집에서 보기 힘든 김치가 있어 한국인 입맛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성이 좋았고요. 형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거 가장 기본 있잖아. 에비 말고. 에비가 뭐야? 새우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거 11,000원. 9,000원짜리 그냥 그 제일 나은 거 같아요. 고기가 들어가 있네. 닭이 먹어. 낮춘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 완전 최고인 것 같아. 가성비랑 친절하고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고. 팽이버섯인가? 느타리. 느타리야? 네. 지금의 종류를 다양하게 드셔보시려면 함께 할 파티원을 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버섯도 한 입 먹고 주고. 계란하고 계란도 좀 남겨서 주고 파리고추 하나 먹는 거랑 새우 두 개 먹은 게 다야. 어이가 없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깨끗하게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집 아니에요? 아니, 자기 이렇게 극찬한다고? 왜냐면 모든 박자가 다 맞는 집이거든. 아... 잘 찾기 힘든 집이야. 저...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는 게 어디가 괜찮으면 어떤 게 문제고 이런 게 많잖아. 여기는 일단 인테리어 대만족. 그 다음에 친절함.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가격. 그거를 다 만족시킨 집이야. 와. 나 원래 튀김류를, 물에 젖은 튀김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간장 딱 담겨지는 거. 근데 먹어보고서, 아니, 이렇게 텐동이 맛있는 거야? 텐동 그래. 맛있다니까? 내가 텐동 매니아잖아. 근데 자기는 별로. 나는 별로 텐동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때 우리 그 해먹에서 장어덮밥.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쯔유에다가 밥에다가. 이게 일본식이긴 하지만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여기 또 너무 좋은 게 텐동이 느끼하거든? 다 튀김이잖아. 김치를 주니까 되게 괜찮더라고. 자, 오늘은 부산 해운대의 유명한 텐동집 타이가 템프라를 방문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웨이팅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었지만 맛과 가격에 있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집이었고 가격이 좀 나가는 텐동집과 비교해봤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퀄리티와 구성이었습니다. 웨이팅이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나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